기상천외한 실험으로 한국 문화를 알려준다. 안녕하세요. 코리아질랩 연구원 이대휘. 연구원 김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너무 평소랑 너무 다른 것 같던데. 그러게요. 아무래도 장소가 사람을 만든다고 한옥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국식으로 좀 더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뭔가 진짜 나올 것 같은 느낌? 과연 진짜가 나타날 것인가? 여덟 번째 실험 주제 공개해주세요. 네, 코리아질랩 여덟 번째 실험인데요. 한국 전통 다래로 홍차를 우려 마셔보시오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오, 이게 뭐지? 오, 나 이거 알아요. 차잔 아니에요? 차잔 맞아요, 차잔. 근데 다래가 무슨 뜻이에요? 저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래 교육 강사 공주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배울 다래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전통 다래는 차를 마실 때 예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또 바르게 인성을 지켜나가는 모두를 다래라고 합니다. 그 다래 도구들인 것 같은데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맨 앞에 차상에 가장 차를 우리기는 중심인 다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식히는 그릇, 수구라는 그릇입니다. 차를 담아두는 항아리, 차호, 그리고 이 찻잔은 찻잔 또는 찻종 이렇게 얘기하고, 바깥에 이렇게 큰 그릇은 이런 것들을 씻어내거나 버릴 때 쓰는 퇴수기. 준비물이 진짜 많네요. 네. 대박. 제가 차 우리는 걸 가르쳐드릴까요? 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손가락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조금 유념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손가락이 벌어지지 않는 게 아, 이렇게 차를 우릴 때는 오른손이 예, 대장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손이 갈 때는 왼손이 항상 따라가야 돼요. 주전자를 들고 와서 10cm 높이 정도에서 물을 따라 주시면 물소리가 예뻐요. 여기서 오른손이 들어서 계반 위에 놓겠습니다. 물 나오는 곳 반대 방향에 엄지손가락을 대시고 다관에 또 물을 붓겠습니다. 예, 이때 물소리 들리게 물줄기는 가운데 조금 10cm 높이 들어보실래요? 아, 소리 들리시죠? 그런 다음에 오른손이 잡고 맨 아래에 있는 게 가장 그 찻자리 손님의 연장자가 드실 잔이에요. 그래서 잔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나이 드시는 분, 그 다음에서 이 마지막 잔은 내 잔입니다. 제일 어른 잔부터 잔의 70%만 따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위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랐는데 선생님, 잔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 여기 다관 안에 남았어요. 모질라시면 흔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들 흔드세요. 이거 흔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열하고 씻어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는 진짜 차를 우릴 물을 한번 따라 볼게요. 우리나라 전통차가 종류가 뭐 있어요? 전통차가 차나무의 어린 잎이나 순을 찌거나 덮거나 말려서 물을 부어서 우려낸 물, 그게 전통 차고요. 이제 오늘에서 우리 여러분들이랑 드신 거는 두 번째 딴 차입니다. 세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전차, 세작, 그 다음에 또 열흘 정도 뒤에 따는 그 다음에 중작, 그 다음에 대작, 여름차.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한 5-6번 땁니다. 아까 따랐던 것처럼 예, 처음 하시는 것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있는 차호 두 손으로 들고 오셔서 왼손에다 올려놓고 차를 넣는데 넣는 양을 모르시잖아요. 왜 많이 넣으면 안 될까요? 많이 넣으면 써요. 아, 그래요? 두 잔에 한 숟가락. 자, 이렇게 푹 퍼서 한 숟가락 넣으시고요. 그다음 또 한 숟가락 넣으시고요. 반 숟가락만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10cm 정도 높이에서 물소리가 들리게. 물소리를 들으면 너무 편안함을 느껴요. 차가 우러나는 시간을 혹시 몇 분 정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분? 나도 3분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되게 패스트푸드네요. 네. 완전 빠르네요. 예, 네. 그래서 미리 예열하려고 따라놨던 물 있잖아요. 이거를 버릴 건데 이 잔이 제일 어른이 드실 잔이니까 4잔부터
거꾸로 버리겠습니다. 시계 방향대로 천천히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다섯 잔 버리는 시간이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이제부터 이제 차를 따를 건데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해요. 네 잔에다가 먼저 따를 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1만 따르겠습니다. 조금만 따르고요. 그 다음에 4번 잔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 3번 잔. 비율을 잘 맞추셔야지 어느 잔은 많고 어느 잔은 느리고. 자, 그런 다음에 위도는 못 드시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서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 예, 마지막 이 방울이 옥노방울이라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걸 어른께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가장 이제 어른이 한 분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두 손으로 해서 한번 정성을 한번 딱 담아서 앞에 예, 여기 계시 어른이 계시다면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이거 놓을 때 자리는 손님들을 주로 왼쪽에 앉으시면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거는 왼손에 올려놓고 이때 손이 예 위로 올라가거나 벌어지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때도 세 번에 나누어 마시겠습니다. 또 한 번 마시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 마시겠습니다. 차 맛이 어떠세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맛있죠? 네. 예. 어떠세요? 조금 씁니다. 써요. 네. 저는 맛있습니다. 그럼 차를 많이 넣으셨다는 거예요. 아, 저도 욕심을 부렸나 봐요. 네. 차는 첫 번째 우린 것보다 두 번째 우린 게 훨씬 맛있습니다. 아, 선생님 차 많이 드시나요? 네. 저는 많이 먹죠. 아, 그래서 피부가 엄청 좋아져요. 엄청 좋아요. 감사합니다. 반짝반짝이 아, 차 많이 마셔야겠다, 나도. 달래할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나요? 다식 먹을 때 다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때 다담을 나눌 때 우리가 금기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너무 궁금하다 이거. 네, 차자리에서 조심할 거는 네. 종교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해요. 아. 정치 얘기 안 해야 된대요. 남의 뒷담화, 욕 안 하는 거예요. 아, 뒷담화. 원래 차 마실 땐 남 뒷담화하는 재미로 마시는 건데. 아, 걔 여자 화장 봤어? 그 입술을 네. 봤어? 서로 기쁜 일을 축하해 주는 거를 소재로 삼으시는 것이 술이 됐던 뭐 커피가 됐던 차가 됐던 되돌리면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 녹차 말고 또 홍차는 안 우려 먹나요? 여기가요? 네. 아, 여기는 녹차만. 네, 왜냐면 도자기가 숨을 쉬니까 다른 차를 여러 개를 넣으면 이 다관 안에서 여러 차의 맛이 나요. 오늘은 실험이니까 잠깐 하는 거니까 예, 한번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경연 순서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눈을 감고 찻잔에 물을 부어서 표지선에 가장 근접하게 닿은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게임을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 다 안대를 써볼까요? 아니, 이거 하나 물이 흘릴까 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오. 아, 잠깐만요. 뭔가 반응이 지금.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전 여기까지. 안대를 벗어주세요. 어? 어? 어, 아, 너무 비슷한데? 네, 따르기는 잘 따르셨는데 옆에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대희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달의 경연을 시작합니다. 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두 손으로. 아, 네. 홍차에 골든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33, 3g, 300cc, 3분. 모래시계 3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동안 뭐 할까요? 나를 돌아봐야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셔야 됩니다. 아우, 색이 너무 예쁜데요. 아, 색이 모로코 차 색이에요. 아니지. 그렇지, 내가 먼저 해야지. 대희 씨가 전통차를 아까 배우셔서 그런가 잘 하시는데 하시는데 근데 귀엽다. 네. 와우.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미소 씨도 한잔 할게요. 나도 누나잖아. 네. 에이, 감사합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찻잔에 홍차를 마셔본 네.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차 맛이 너무 좋습니다. 네, 맛있네요, 홍차. 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미소 씨 경연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미소 씨 준비되셨나요? 네, 도전! 네. 여기서 모로코식이에요? 아니면 이거 한국식으로 가나요? 이거는 한국식으로 아, 전통으로 갑니까? 네. 이거 맞나? 맞아? 아, 아무튼 몰라. 집에서 혼자 할 때는 몇 개 좀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럼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그래도 정식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만 네. 배우는 거니까. 근데 집에서는 자유롭게. 자, 이제 3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한번 우려볼까요? 짜라. 이거 모로코 스타일입니다. 네. 진짜예요. 이거는 한국식으로 지금. 모로코 스타일. 그거 진짜 거품이 일어나네. 있어야 돼. 근데 사방으로 튀네요. 제일 많은 거예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럼 차 맛을 한번 볼까요? 아우, 차 맛은 정말 온도도 그렇고 잘 우리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잘하셨는데 미소 씨는 어쨌든 우리 전통 다대 방식으로 하면 흔들면 안 되는 건데 예 그런 부분만 조금 네.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굳이 점수로 매긴다면 네네네 매겨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굳이 점수를 매기신다면 대희 씨는 90점. 네. 오. 아 우리 미소 씨는 85점. 와. 제가 또 이겼네요. 두 분 다 너무나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네. 우리 대희 씨가 조금 더 잘하셨던 것 같아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어떻게 상이 있나요? 네, 오늘 우승자에게는 한국 전통차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와.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네.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전통 다리로 우리신 홍차와 동서양과의 다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와. 그럼 지금 좀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저는 연구일지를 좀 작성을 해볼게요. 연구일지를 항상 왜 글로 써야 하냐. 저는 이 다리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대희 씨는 그림 그리는 거 잘해요. 얼굴 말고 다른 거 다 하죠. 얼굴 말고. 자, 오늘은 K매너 한국의 전통 다래를 주제로 문화 실험을 해봤습니다. 미소 씨, 오늘 실험을 누구에게 추천해드리고 싶나요? 바쁜 일선 속에서 힐링 자는 분들은 멘탈 케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선생님은 또 오늘 실험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고정관념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또 우리 차에 또 홍차를 마시는 경험을 해서 너무나 잘생기고 이쁘신 대희 씨와 예, 미소 씨랑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 코리아즐랩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엔딩 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 또 있다고 하네요. 코리아즐랩 유튜브가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재밌는 실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